형님 이거 웬일로 형님이 장보러 나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 뭐 음식 만드는 거 배우셔갖고 또 아니 아니야 거예요? 아니 음식 만드는 거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수지가 생일이야? 아 맞네 그때 아. 한, 그러네. 그때 어. 여수 거기 갔을 때 얘기했다. 그때, 5월 20. 자기 아, 맞네. 본인 생일이 언제. 아, 그래서 아니냐. 생일상 차려다 주세요 그랬는데. 그랬었지. 아, 형님, 그 지금 약속 지키시는 거네. 형님 혼자 하신 거 진짜? 내가 혼자 했다니까. 너무 맛있어. 난 안 도와줬는데? 그럼 앞으로 형님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오빠 그냥 제 생일날 생일 상 좀 한번 차려주세요. 와, 오, 예. 예. 좋아, 좋아, 좋아. 네. 오빠 내 생일이다. 5월 20일. 아, 오케이. 와, 멋진데? 아니야, 미. 야, 멋진데? 아니, 예. 미역국 끓이고. 미역국 배우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지. 아. 미역국 어떻게 끓이냐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무슨 뭐 갈비 얘기를 했었거든. 좋아하는 음식. 했어. 했지? 기억나지? 오빠, 저는 갈비요 그랬어. 형님한테. 수지야. 네? 왜요? 나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왕갈비. 왕갈비요, 형. 왕갈비. 왕갈비요, 형. 왕갈비. 왕갈비? 그래서 갈비하고. 갈비랑 미역국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LA 갈비. 아, LA 갈비. 대체 그럼 우리 고기 사야 되네. 고기 사야 되지. 그냥 생갈비 하셨대요. 생갈비로 형님 미역국에다 소금 찍어 먹어도 돼요. 언제 진짜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이번 촬영을 보니까 대충 그 시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촬영 끝나고서부터 뭐 요리를 미역국을 끓여야 되나? 이런 느낌이 이제 슥슥 왔었죠.